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점집 매화당, 대구 점집 천신당을 운영하고 있는 기연보살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 토끼띠에 관해서 올해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끼띠들이 굉장히 애살도 많고요. 애교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재주도 많으세요. 그리고 머리도 영특하시고. 근데 그에 비해서 본인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적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어떤 때는 소심하다 그러세요. 어떤 부분에서는 대차게 나가야 될 부분,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될 부분에서 약간 약한 점이 있으세요. 그리고 뒷마무리가 조금 부족하시다고 얘기를 해요. 일은 많이 벌려놓으세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생각도 많으시고 창의적이고 하시기 때문에 일들은 많이 벌리기는 하시는데 뒷마무리는 본인이 다 하실 수는 없어. 한 가지 두 가지 일이 있으면 한 가지는 하실 수 있다 하지만 두세 가지는 남의 도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지 일이 해결되신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집토끼하고 산토끼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토끼는 그냥 보호만 받으실 수 있어. 근데 본인들은 집토끼가 되시면 안 돼요. 산토끼가 되시는지 들의 야생의 토끼가 되시라고 얘기를 해요. 내 스스로가 뛰어다니면서 먹거리를 찾거나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방식을 배우셔야 된다 그래. 하나를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천을 한번 해보시라는 게 올해 수에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행할 때 혼자서 좀 해보세요 그래. 누가 타인의 도움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처음 시작은 본인 스스로가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하시고 그 중간 부분부터는 나의 타인과 같이 도모를 하시면 큰 성과가 있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토끼띠들이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으세요. 비장이나 위장이나 그쪽으로가 조금 약하실 수가 있고요. 이 심장 쪽이나 이 질환 쪽으로가 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큰 병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이 토끼띠들이 예민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을 가라앉히시는 거. 그리고 힐링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되고 취미생활이 있거나 또는 여행 그래야 본인이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안의 대소사나 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본인한테 일어나는 일보다는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꾸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시고 하면 스트레스가 배가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자꾸 단절, 벽을 쌓는다고 그래요. 원래는 벽을 쌓는 부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 너무 신경을 써버리면 이 스트레스가 크게 달해갖고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가는 병이에요. 그걸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요. 집안에서 가만히 갇혀서 있다든지 집안에만 계속 가시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싫고 나가기 싫고 하기 싫다고 하셔서 안 움직이시면 집토끼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야생토끼가 되시든지 들토끼가 되시든지 하셔서 많이 움직이시라는 거. 계획도 많이 세우시고요. 많이 웃으시고요. 하면 건강한 삶을 사실 수가 있다고 올해 수에는 2020년도에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